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잘못에 대해 나누고자 세편의 시리즈로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으로 들어도 나지 않는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이 아맞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그런지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 이 뜻을 모르고 내 귀로 들려지는 청취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헛된 노력을 하는 이유라면 하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교회만 댕기거나 세례만 받으면 자동으로 성경을 받는다 설교하는 한국교회 주장을 따르자면 성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말이죠. 근데 아니죠.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기록된 것을 찾기조차 어려운데 왜 그토록 집착하고 연연해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강화하거나 굳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믿음이 생길 것 같은 착각에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종의 자기최면? 자기만족이기도 하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에 반대되는 이 마음은 지난 영상에서 이미 나누었지만 이성으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야만 안심을 하는 그래야만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세대가 빚어낸 잘못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어봐야 확신도 없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선택장애 때문에 지인들과의 수다를 통해 이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지 확인이나 받으려 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수다가 그런 것이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해 동감을 구걸하면서 말입니다. 교회를 댕기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의부증과 의처증에 팽배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믿으려 들지 않고 나의 의심과 불신을 남이 없애주기 바라는 이기적이고 게으른 마음. 나는 끝없이 의심하지만 상대방은 나에게 확신을 주고 안심을 시켜 주고. 믿음을 주기 위해 무엇인가 계속해서 내게 해주기를 강요하는 그 이기심과 억지에서 시작된 잘못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은 착각도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결국 믿음이 없는 자의 의심과 불신이 나온 잘못된 바람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느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부터 보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와 같이 믿음과 관련해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가지거나 키운다는 의미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스스로 가지는 것이지 믿음을 주세요는 더 의미 없고 부질없는 기도란 것입니다. 해주세요. 기도일색의 한국교회 신자들 대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이러고들 있겠지만 말입니다. 아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아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아님 안에 거하고, 아님도그 안에 거하시는 이라.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크리스찬은 아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는 자입니다. 먼저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그분도 그의 안에 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믿음, 사랑, 동일시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먼저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만 그 후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는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만약 당신이 믿음 없음 때문에 고민을 한다면 아주 단순하게,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믿음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예쁜 말하고, 착하게 행동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크리스찬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 종교 동호회 회원. 그러니까 아직, 아니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크리스찬인데 믿음이 없다는, 한국인이 한국어를 못한다와 같은 비유일 뿐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기독교를 당신에게 없는 믿음을 억지로 구하거나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다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믿음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당신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하님의 사랑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당자가 돌아온 것 같이 잃어버린 관계의 회복이고, 하님을 찾아 그분께로 스스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해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 서 살펴보자면 선택이 필수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인데, 믿기로 작정한다, 결심한다의 그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기독교의 핵심인 믿음과 구원은 십자가 사건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 이 구절을 보고 믿게 해달라는 자는 없어야 합니다. 역시나 알고 의지를 발동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니 믿음을 주세요라는 기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직 말씀에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성공과 다르게 졸라대는 모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런 방구하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듣고도 믿어지지 않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기서도 볼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결단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좀더 쉬운 이해가 되겠네요. 그런데 우선 이미음이란 것을 애써 믿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뜨는 것을 믿듯이 아님의 사랑을 알면 그만인데 그것을 믿어보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믿음조차 우리에겐 없어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채우소서와 같이 달라고 해야 겨우 얻어 먹는 것처럼 뜻도 모르고 조르는 기도를 2024년인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믿지 못하겠으니 믿어지게 해 달라는 요청과 같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의지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의지입니다. 무신가 계속해서 듣고 보지 않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과 행동 그것 없이 믿음은 단지 선택만 했다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신다고 한들 사람이 스스로의 선택도 지켜내지 못하는데 아나님이 주신 것이면 게다가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면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은 뜬금없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착각일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고 지키느냐에 대한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름은 들으에서 납니다. 하지만 생활 소음처럼 듣고 흘리는 말씀 주일 예배 시간에 목회자의 사족이 잔뜩 붙은 말씀 듣는 둥 많은 둥, 지난주 설교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들어서는 믿음의 성장은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음으로 아루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다시 마음에 쌓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게다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은 이미 물건을 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낙심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육신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인데 이건 무지함도 있지만 악한 것들이 소금이란 것도 아셔야 합니다 이 마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에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근본 없는 자아성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게 회개인지 감사인지? 자책인지 정죄인지 도무지 구분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십자가 사건의 의미도 모르고 의제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이 누워서 하나님 은혜의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자 같은데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의미로 안다면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변화가 별개라는 의식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쩌라고. 라던가 그런가 보구나. 라고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들은 잘하는데, 그냥 뭐 맨날 하는 공연불이지, 삶을 들여다보면 더욱 가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감에 젖어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는 크리스찬들. 찬양이든 기도든 뭐라도 해야 만족감과 위로를 얻는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어느 교회를 다녀도 설교를 들으면 왠지 다 나를 위한 것 같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내 기분 띄워줘서 좋은데 이런 영상을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 기분이 나쁘다며 자증을 내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은 행함이고 행함이 없이 믿음은 완성될 수 없다 하십니다. 종교적이고 의미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란 분명한 이해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알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문안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 단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 여부는 물론이고 하나에게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를 볼수 있겠냐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와 동일한 말임을 알고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국어 성경의 오역으로 구절 말씀이 믿음이 결국이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할 수 없어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자면 구절은 믿음의 목적, 곧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는 너희가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희가 그를 믿는 믿음의 목적이니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다음 구절로 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적이고 신학적인 뜻풀이 해석의 방법으로 성경을 접근하다 보니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또 다른 오역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는 말은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숙제로 잘못 인식하고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결론부터 먼저 나누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는 미완성이 구원을 받았으니 뭐라도 해서 온전하게 만들라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죄 때문에 사라지거나 빼앗길 수 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밤샘 보초를 서서라도 지키고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성품을 전혀 모르는 자라면 주었다가 뺏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서로 사랑함으로 아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더욱 온전하게 하여 아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으로 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변덕스럽지 않으니, 사람이 그러네, 아니네,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웃길 뿐이죠. 지음을 받은 자들이 주제를 몰라도 유분수지, 단지 사람이 이를 저버리면 끝입니다. 우리 아이 구절을 읽거나 누군가가 그것에 언급하는 것을 들을 때, 때때로 그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사용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줄 수밖에 없으니 항상 주의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진다면 다른 한편으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지?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아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나의 잘못으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빼앗길 수 있으니, 계속되는 긴장과 불안의 상태로 살라고 여긴다면, 이는 바울이 그한 하나님에 대해 전파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권고와 모순일 뿐입니다. 이 문맥에서 두려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경건함 또는 존경함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그와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나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두려움과 떨무로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이것은 우리의 공포와 불안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으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완전히 경유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무언가를 완성하거나 결실을 맺기 위해 계속 일하다를 의미합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금주와 금연을 생각하면 됩니다. 의지를 발동해서 무신인가 계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마 다이어트가 더 귀에 쏙 박히겠네요. 몸매 유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랑거리라 누구나 최대의 관심사니까요. 아무튼 이것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구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행해야 할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이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결국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된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옛 삶을 계속해서 멋대로 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회계를 통해 세상적인 죄와 길에서 돌이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회계, 회심, 회복이 3단계를 거쳐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수행하며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지어 고민하는 분이 많은데,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경계의 태도를 가져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의지를 발동해서 죄에 대한 유혹, 교만, 마음이 속임수에 대한 자각, 내면의 썩어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우리는 육신에 사기 때문에 오감에 쉽게 끌려가거나, 유혹에 쉽게 휘말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에 빠지는 것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을 의지를 발동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변함이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다음 구절에서 너의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며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잘못, 흔히 말하는 죄 때문에 구원이 사라지게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구원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흔들어 놓은 것일 뿐, 구원을 받고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코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을 살수 없을 뿐더러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끝으로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을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절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발동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말씀과 믿음과 공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연합이라고도 하고 이웃사랑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한 기도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무엇을 줄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살려주신 분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아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란 말씀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아내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 편의 시리즈를 통해 오감에 의존해 아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굴었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분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굴지 않기 위해 믿음과 구원의 예를 들어 이에 대해 나누었는데,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행해야 할 것은 선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 순간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올바르게 이해한 당신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아님께 선물로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하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웃된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고 성유의 당신이 삶에 나타나셔서, 아니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되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